어느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내려지면서 아직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에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서부에는 최대 7cm 많은 눈이,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0cm까지 몹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매서운 추위로 코끝이 시린 아침입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에서 하루를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영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겠습니다. 외출 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한편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전라,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전라서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밤부터 다시 일부 충청 지역과 전라도, 제주도 곳곳에 눈 또는 비 내리겠고 경상서부 내륙에도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내일까지 전라서부에 최대 7cm 이상 많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니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내려지면서 대기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해안과 산지,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곳곳에도 눈이나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부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돼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 눈이,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오전까지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에 가끔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강추위는 주말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